네, 러시아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덩센유아 선수인데요. 보프 연기입니다. 첫 번째 이제 볼 연기는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잘 끝냈고요. 네,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 개인종 종합 3위를 했고요. 네. 볼갈이 이번에서 1위를 했던 그런 선수이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선수는 중국의 기대주로서 네. 내년 인천 아시안 게임과 내후년에 있는 15년에 있는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또 있어요. 그렇죠. 거기서도 아마 겨루게 될 선수로 네. 생각이 되는데요. 지난 올림픽 때 저희가 예선 준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때보다는 훨씬 난도도 높고요. 네, 숙련도도 높아진 것 맞습니다. 같죠.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예. 선수예요. 중국의 덩센 유예 선수였습니다. 자, 앞으로 이제 이 우리 손연재 선수와 함께 계속해서 또 아시아권에서 경쟁을 해야 할또 좋은 라이벌이에요, 사실은. 네. 덩센 유예 선수가. 던지고 왼손으로 받아서 다시 립점프 크게 던지고 네. 다리로 잡아서 아, 여기서 실수가 나왔죠? 네. 덩세준 선수도 글쎄요, 역시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. 앞서 볼 연기에서도 좀 실수가 나왔고요. 네, 21살의 선수로서 6살에 시작을 했는데요. 네. 참 인수저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, 네. 네. 그 많은 훈련을 하고서도 이렇게 실수들이 나오는 거 보면. 네, 난도가 8.8, 실행 점수 8.3, 17.1이 되고요. 8위에 랭크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정세준 선수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, 지금.